네, 정국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이미터 프록시를 띄우다가 에러가 나서 확인을 한번 했고요. 뭐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가이드를 안 지켜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신분을 다운받았는데 여기 이제 자바 8 버전 이상이라고 플러스라는 게 이상이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자바 11 버전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8 버전으로 한번 낮춰서 설치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물론 이제 이거 자바 11 놔두고 또 8을 설치하고 패스 잡고 뭐 이렇게 해서 지정해서 해도 되고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11 버전은 삭제하고 8 버전으로 한번 다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 버전이 지금 제건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가 되면 C 밑에 폴더 파일을 원래 자바 폴더로 받아내서 사라져야죠. 네. 없어졌습니다. 깨끗하게 삭제는 된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러면 네. 자바 8 버전으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넥스트 기본에 폴더를 유지하고요. 계속 다음 눌러서 치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JRE 자바 이런 것들인데요. 이건 이제 실행 자바 실행 파일 환경이고 저희는 큰 의미 없는데 예. 설치해 보겠습니다. 네, 설치가 됐고요. 이제 이 부분은 아까 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뭐 도큐멘트나 튜토리얼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패스와 클로즈 하겠습니다. JDK가 설치가 되면 물론 이제 프로그램 파일즈에 가면 이렇게 자바 폴더가 생성이 됐고요. JDK 1.8과 JR 1.8이 설치가 된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저희가 이제 JMeter 한번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구동이 됐고요. 템플릿 열어서 레코딩 템플릿 크리에이트하고요. URL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저번 시간에 안전 모았죠. 도메인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프록시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문제네. 아무래도 이 JMeter 최신 버전이 뭔가 잡아와 좀 호환이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요.
J미터 버전을 좀 낮춰서 해보는 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저희가 J미터 5.5를 받아왔고요. 예, 버전을 5.5 버전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떴고요. 네, 템플릿을 열어서 우선은 테스트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안 보이면 또 오류가 났습니다. 여기 잘 한번 좀 로고를 잘 다시 한번 볼게요. IO 익셉션이 났고요. 네. Invalid 키스토어 포맷 어쩌고 나옵니다. 즉 이게 IO라는 게 아마 그저 파일 입출력의 문제인데 이게 인베리드 키스토어라는 의미가 이제 이 HTTPS를 저희가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인증 키를 만들어서 이제 저장을 하는데 아마도 그키 저장소에 대한 뭔가 권한 IO 네. 저장할 때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일단 제가 대충 감은 가는데, 여기 보시면, 이 서버 띄울 때도 여기 보시면 뭔가 좀 에러가 있긴 있어요. 여기가 로거 컨피그 파일 자체가 크리에이트 되지 않는다. 루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즉, 제가 보기엔 이게 폴더 권한에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이 프로그램의 위치야 얘가 이제 구동되면서 여러 가지 파일을 떨궈야 되는데 그 폴더 자체가 지금 권한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예, 이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서요. 최신 버전으로 이거를 루트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예. 프로그램 파일즈 지금 아래에 어떤 그 권한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D 드라이브로 뭐 옮겨도 될것 같은데요. 우선 C로 해보고 또안 되면 D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D는 뭐 권한이 없는 깨끗한 드라이브. 예, 이걸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네, 뭐 워닝이 조금 있긴 한데 아까 그 파일 IO나 이런 거에 대한 에러는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했고요. 한번 프록시를 구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되네요. 예, 요게 요 요게 이제 그렇죠. HTTP가 이제 파일이 인증서가 다 로컬 생성이 되고 요런 게 이제 프록시까지 구동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지금까지 이제 에러가 났던 거는 뭐 자바 JDK 하이하고 JMeter의 버전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폴더, 윈도우 폴더 권한에 대한 게 없었기 때문에 어떤 파일이나 예, 인증키나 이런 걸 만들 때 로고 떨구는 폴더 같은 거에 접근을 못해서 생겼던 문제인 것 같고요. 아까 또좀 약간 이제 워닝들이 난잘안 나는 게 정상인데 그러면 저희가 예, 지금 5. 최신 버전을 해서 또 5.5 정도 예, 안정화 버전 을 루트로 빼서 루트로 빼서 구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좀 원닝이 아까 또 낫네요. 근데 일부 또 최신 버전보다는 많이 안 나는데 또한개 뭔가 워닝이 나온 것입니다. 워닝은 뭐 에러는 아니니까요. 진행을 한번 이걸로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프리트에서 프록시가 잘 뜨는 것까지만. 네, 잘 떴습니다. 여기는 인증 키를 HBS 통신을 위한 대칭 키, 비대칭 키를 만드는 거고요. 실제 만든 이후에 이렇게 프록시가 정상적으로 구동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자꾸 이제 문제점이 생긴 거를 뭐 지우고 깨끗하게 잘 되는 것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까지 같이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실제로 이제 준비할 때는 다 문제가 없었는데 현장 가서 이제 세팅을 하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까처럼 뭐 현장에 갔을 때 JDK 반입이 잘안 되는데 뭐 수행사가 쓰고 있는 걸 받아서 했더니 충돌이 나서 안 된다거나 혹은 지금처럼 뭐 이렇게 폴더 권한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쪽 상도 수행사 쪽에서 제공하는 뭐 노트북에서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이제 문제점들이 자꾸 발생할 때 이거를 잘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난 것도 여러분들 같이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런 유사한 이제 일이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조치를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이런 에러 조치에 대한 것도 좀 같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진짜 성능 테스트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정보수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그 JMeter 프록시를 띄우다가 에러가 나서 확인을 한번 했고요. 뭐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가이드를 안 지켜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신 분을 다운받았는데 여기 이제 자바 8 버전 이상이라고 플러스라는 게 이상이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자바 11 버전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8 버전으로 한번 낮춰서 설치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물론 이제 이거 자바 11 놔두고 또8 설치하고 패스 잡고 뭐 이렇게 해서 지정해서 해도 되고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11 버전은 삭제하고 8 버전으로 한번 다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버전이 지금 제건 설치가 되어 있었고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가 되면 이제 C 밑에 폴더 파일을 원래 자바 폴더로 받아내서 사라져야죠. 없어졌습니다. 깨끗하게 삭제는 된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러면 자바 8 버전으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넥스트. 기본에 폴더를 유지하고요. 계속 다음 눌러서 치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JRE 자바 이런 것들인데요. 이건 이제 자바 실행 파일 환경이고 뭐 저희는 큰 의미 없는데 설치해 보겠습니다.
소재가 됐고요.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뭐 도큐멘트나 트트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패스와 클로즈 하겠습니다. JDK가 설치가 되면 물론 이제 프로그램 파일즈에 가면 이렇게 자바 폴더가 생성이 됐고요. JDK 1.8과 JR 1.8이 설치가 된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저희가 이제 JMeter 한번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구동이 됐고요. 템플릿 그래서 레코딩 템플릿 크리에이트 하고요. URL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저번 시간에 안전 모았죠. 도메인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프록시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문제네. 아무래도 이 JMeter 최신 버전이 뭔가 잡아와 좀 호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요, JMeter 버전을 좀 낮춰서 해보는 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저희가 JMeter 5.5를 받아왔고요. 네, 버전을 5.5 버전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고요. 네, 템플릿을 열어서 우선은 테스트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안 그러면 또 오류가 났습니다. 여기 잘 한번 좀 로고를 잘 다시 한번 볼게요. IOE 세션이 났고요. 네. Invalid 키스토어 포맷 어쩌고 나옵니다. 즉 이게 IO라는 게 아마 그저 파일 입출력의 문제인데 이게 인베리드 키스토어라는 의미가 이제 이 HTTPS를 저희가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인증 키를 만들어서 이제 저장을 하는데 아마도 그 키 저장소에 대한 뭔가 권한 IO 네. 저장할 때 뭔가 좀 문제가 있던 얘기 같아요. 그러면 일단 제가 대충 감은 가는데 여기 보시면 그쵸. 이 서버 띄울 때도 여기 보시면 뭔가 좀 에러가 있긴 있어요. 예. 뭐 여기가 로고 컨피그 파일 자체가 크리에이트 되지 않는다 루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즉 제가 보기엔 이게 폴더 권한에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이 프로그램의 위치야 얘가 이제 구동되면서 여러 가지 파일을 떨궈야 되는데 그 폴더 자체가 지금 권한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예, 이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서요. 최신 버전으로 이거를 루트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예. 프로그램 파일즈 지금 아래에 어떤 그 권한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D 드라이브로 뭐 옮겨도 될 것 같은데요. 우선 C로 해보고 또 안 되면 D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D는 뭐 권한이 없는 깨끗한 드라이브. 예, 이걸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네, 뭐 워닝이 조금 있긴 한데, 아까 그 파일 IO나 이런 거에 대한 에러는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고요. 한번 프록시를 구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되네요. 예, 요게 요 요게 이제 그렇죠. HTTP가 이제 파일이 인증서가 다 로컬에 생성이 되고 이런 게 이제 프록시까지 구동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이제 에러가 났던 거는 뭐 자바 JDK하고 JMeter의 버전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폴더, 윈도우 폴더 권한에 대한 게 없었기 때문에 어떤 파일이나 인증키나 이런 걸 만들 때 로고 떨구는 폴더 같은 거에 접근을 못해서 생겼던 문제인 것 같고요. 아까 또좀 약간 이제 워닝들이 난 차지 안 나는 게 정상인데 그러면 저희가 네, 지금 5. 최신 버전을 해서 또 그렇습니까? 5.5 정도 안정화 버전을 루트로 빼서 루트로 빼서 구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도 좀 워닝이 아까 또 났네요. 근데 일부 또 최신 버전보다는 많이 안 나는데 또한개 뭔가 워닝이 나온 것입니다. 워닝은 뭐 에러는 아니니까요. 진행을 한번 이걸로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트윗해서 프록시가 잘 뜨는 것까지만. 네, 잘 떴습니다. 여기는 인증 키를 HTTPS 통신을 위한 대칭 키, 비대칭 키를 만드는 거고요. 실제 만든 이후에 이렇게 프록시가 정상적으로 구동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자꾸 이제 문제점이 생긴 거를 뭐 지우고 깨끗하게 잘 되는 것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까지 같이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실제로 이제 준비할 때는 다 문제가 없었는데 현장 가서 이제 세팅을 하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까처럼 뭐 현장에 갔을 때 JDK 반입이 잘안 되는데 뭐 수행사가 쓰고 있는 걸 받아서 했더니 충돌이 나서 안 된다거나 혹은 지금처럼 뭐 이렇게 폴더 권한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쪽 상도 수행사 쪽에서 제공하는 뭐 노트북에서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이제 문제점들이 자꾸 발생할 때 이거를 잘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난 것도 여러분들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이제 일이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조치를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이런 에러 조치에 대한 것도 좀 같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진짜 성능 테스트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